아름다운 나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덕분에 동화나 판타지 게임에서 자주 이용되는 동물이 있는데 과연 어떤 동물일까? 힌트! 이 동물은 곤충이야. 정답은 바로 커다랗고 아름다운 날개를 나풀거리며 날아다니는 나비야. 혹시 나비의 날개를 자세하게 본 적 있어? 나비의 날개는 인분이라는 아주 작은 비늘 모양의 가루로 덮여있는데 이 가루는 특정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띠어.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지. 거기다 인분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워서 천적에게 붙잡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얼굴과 몸에 비해서 너무 큰 날개 때문에 빠르게 날지는 못하지만 그 덕분에 독보적으로 효율이 높은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속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대륙 간의 초장거리를 날아다니는 종도 있어. 곤충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에 띄는 형태 변화를 거치는 걸 변태라고 하는데 나비는 그 변태의 과정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완전 변태의 대표 곤충이야. 참고로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체가 되는 건 불완전 변태라고 해. 나비는 꽃가루를 옮겨 꽃의 번식을 돕는 의로운 곤충이야. 그 때문에 보통 꽃의 꿀이 나비의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성체 나비는 열매나 수액을 먹기도 하고 죽은 동물이나 동물의 변을 먹기도 하는 등 식성은 다양해. 오늘부터 밖에서 나비를 만나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른 동물 친구와 함께 다시 만나자. 혹시 알고 싶은 동물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안녕!